단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는 의리 없는 댄서가 됐던 거야. 이제 스파크 2기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분들 무대를 따라다니면서 프로 댄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지. 그때는 연습생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형님들 이름을 잘 몰라요. 프렌즈 지영아 씨. 피플 크루 허경필. 그런 분들이 있었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1, 2년 활동을 하다가 그 친구들 만난 거지. 그때는 뭐 스파크가 제일 유명했고 대적할 만한 팀이 없었고 공연. 뭐 방송에서도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뭐 가수들 것도 하기는 했어. 뭐 김승진. 그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 무대에 서서 뭐 다 팀들이 춤을 추면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추는 타이밍이 있을 때 그것만 딱 추고 들어가고 윈드밀만 한 번 딱 하고 들어갔던. 그걸 잘하니까 진짜 많았어요. 뭐 헤드스핀 잘한다 뭐 이런 거는 뭐 도건우 형, 그리고 뭐 박철우 형, 이준호 형, 그리고 뭐 윈드밀 잘한다 그럼 뭐 지금 이영환 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도 있고 프렌즈의 지영아도 윈드밀 잘했고 뭐 턴 잘 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파크 일기셨던 이항우 형님 뭐 그런 다 각 종목마다 춤 잘 추는 그런 게 있었지. 댄서들도 우애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 그 비보이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비보이들은 없었지. 중간에 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월급도 떼이고 뭐 이러면서 뭐 한강에 두 번 뛰어내려요. 제가 한 번은 한남대교에서 뛰어내고 한 번은 동호대교에서 뛰고. 그때 당시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많았죠. 흔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됐던 거지.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이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막 자꾸 막 그런 생각에 휩싸이고 뭐 돈을 띄어서 집에 진짜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왜 이 짐을 감당해야 되지? 집에 가면서 진짜 나 하나 없어지면 내가 이 짐 안 짊어져도 되는데 하면서 뭐 한남도 되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내린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막 배 타고 쓰레기 줍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교각에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분이 날 바로 건진 거지. 나는 떨어지면서 기절했어. 처음 떨어질 때. 그분이 이제 건지면서 날 집까지 데려다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1년 동안 좀 잘 지내다가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긴 거야. 내가 6개월치 월급을 계속 못 받았는데 그 사람 매니저가 그 6개월치 월급 갖고 도망간 거야. 다른 멤버들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한 업소가 10개가 넘었었어.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차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덤탱이 쓰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어. 그러던 와중에 내가 살던 UN빌리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길 무작정 갔어요. 내가 살던 집도 보고 UN빌리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진짜 부족한 거 없이 놀면서 잘 자랐는데 지금 내 꼴이 뭐지? 또 자책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그대의 속삭임. 이제 집에를 가려고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동호대교를 건너간 거지. 이제 중간쯤 왔을까? 지금은 거기 내가 뛰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SOS 그 전화 있잖아. 그 전화가 있더라고. 이제 그때는 진짜 순간적으로 무슨
욱해갖고 객기를 부리면서 뛴 게 아니라 결심을 하고 뛴 거야. 신발 다 옆에다 벗어놓고 밑에 이제 보면서 그냥 내가 가면 이 힘든 거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나한테 내 짐이 다 벗어지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러냐. 예전에 살던 집 다 보고 오니까 그런 느낌이 더 심해진 거야. 진짜 내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아빠한테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다 내가 혼잣말로 계속 이러면서 다리 하나 얹고 뛰었어. 요번에는 기절을 안 하더라고. 푹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더라고. 발부터 떨어진 거야. 뭐가 발에 닿는 느낌이 딱 나는 거야. 느낌이 딱 나는 순간 어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발을 확 차고 밖으로 탁 나와갖고 미친 듯이 헤엄을 치고 갔어. 그래서 가면서 막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장소를 선택을 해도 정말 잘못 선택을 했구나. 난 니랄 초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니랄 초등학교가 수영하고 스케이트가 기본 특할이었어.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 집에 수영장까지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야. 분명히 바로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이만큼 간 거야. 옆으로 이렇게 물살에 밀려갖고 옷에 물기를 털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리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한심해 보이는 거야. 바닥에 진짜 막 풀, 막 진짜 가시 이런데 신발이 없잖아 내가. 그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를 이러면서 타고 그 위까지 올라간 거야. 발바닥이 다 까지고 긁히고 이러면서 위까지 올라와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남대교 쪽으로 나온 거야. 강북 쪽으로. 헤엄을 쳐서 강남 쪽으로 나와야 내가 집에 편하게 가는데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 얼마나 한심해.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진짜 이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딱 걸어가는데 내가 뛰었던 자리가 보이는 거야. 순간 거기가 진짜 천국처럼 막 빛이 나면서 막 꽃이 막 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진짜 너무 반가운 물건을 하나 본 거예요. 신발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난 발이 너무 아팠잖아. 거기다 신발을 내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장소잖아. 그러니까 진짜 불구덩이하고 똑같았다고. 근데 진짜 다시 거길 발견하고 신발을 딱 보는 순간 거긴 막 천국이 있고 막 진짜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정말 막 진짜 전력질주로 뛰어가서 신발을 잡은 다음에 막 신었어. 막 신을 신고 나서 막 진짜 너무 막 미친 듯이 기뻐했던 거지. 그러면서 집에 걸어가면서 내가 바뀐 거야. 아 사람이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아 내가 이런 용기로 무슨 일을 못하겠어. 다짐을 한다고 뭐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어. 진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겠어.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죽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뛰었을 때와 신발을 발견해서 발이 아파서 신을 치를 때와 너무 차이가 있었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조금만 세상을 다르게 보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팀에 들어갔는데 그 단장이 내 돈을 안 줬어. 그러면 아 돈 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속으로 야 저놈이 얼마나 힘들면 내 돈을 안 주고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보면 내가 편안해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단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는 의리 없는 댄서가 됐던 거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정말 뭐 댄서들 간의 의리도 지키고 이랬던
정말 괜찮은 댄서였는데 돈 5만 원만 더 주면 그냥 가차없이 배신하고 다른 팀으로 가버리는 그런 의리 없는 댄서가 된 거야. 한동안.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성장의 기회였었던 거지. 비보이 출신이잖아 내가. 근데 그 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면서 그 팀을 옮기게 되면 그 팀의 시그니처 댄스를 배워야 무대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춤을 접하게 된 거지. 뭐 재즈, 뭐 발레, 트위스트, 뭐 심지어는 뭐 고전무용까지. 팀을 옮기면서 그 팀의 시그니처 댄스를 다 안무를 배우고 외워서 무대를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춤들을 계속 배우게 된 거야. 많은 팀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댄서가 된 거지. 왜냐하면 한 가지만 추는 댄서가 아니었으니까. 재즈는 재즈, 브렉댄스, 뭐 요즘 솔, 펑키 스트릿 댄스, 뭐 스트릿 댄스 뭐 다. 모두가 넉넉히 봤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사람 중에서. 와. 근데 의리는 없고 쟤는 돈만 더 주면 영입할 수 있는 애야. 뭐 쟤는 돈은 칼같이 줘야 돼. 근데 서로들 데려가려고 그랬지. 뭐 그런 댄서가 돼서 진짜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제의를 받고 이 팀 저 팀 옮겨 가면서 진짜 돈을 미친 듯이 벌었어요. 아버지 약값에 보태고 생활을 하려고. 삶이 구비구비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근데 뭐 실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욕하는 사람은 없었고 뭐 뒤에서 많이 욕했겠지. 제 의리 없는 놈이다. 근데 뭐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또 그 덕분에 나는 여러 가지 춤을 다 출 수 있는 댄서가 된 거. 나는 후회는 없어. 그러다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게 이수만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춤은 나에게 뭐 돈을 버는 수단이었고 춤은 나에게 살아있는 삶의 수단. 왜냐면 뭐 춤을 출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겁고 이런 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컸던 거는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집에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아버지 약값 보태야 되고 집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도 내야 되고 나의 어떤 수단이 더 컸었지.